한노위 간사 임자연입니다.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습니다. 선배님 환영합니다. 노동계 후배로서 선배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배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근로시간 단축, 특고 종사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셨고 최근까지도 좌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어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부회장님의 의정활동을 하위 20%로 폄훼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특히 개항 국민들에게 얼마나 뜨뜻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노총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국노총의 최고 선배이시고 출신인 국회 부의장 김영주 부회장님을 팽시키겠습니까? 한국노총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 또한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만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기 이름을 조국을 앞에 정당에 넣는 걸 좋아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마 이름을 못 넣으니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살짝 지우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범죄자입니다. 둘 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둘 다 지금 공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웃깁니다. 여러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기준도 없고 룰도 없고 심지어는 배우자의 수행까지 공천으로도 밀어넣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영입 1호라는 사람이 과거 음주, 무면허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정의당 비례대표에서도 사퇴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인재 영입이라고 하고 있고 본인들이 범죄자이다 보니까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에 둘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은 해와 달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단적이고 뻔뻔한 성격입니다. 국민 여러분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